삼촌도 이것도 못 해먹고 그렇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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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야, 김이 100개 넣어놔 또 잔뜩 올라오고 이 새끼야. 넷이서 양 이 2,000평 마동 작업 퍼져나나 보청 죽어 죽구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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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내 사람 맛은. 아이고 아이고. 참 밥 먹을 땐 내 사람이지만은 일럴 땐 새 사람. 무사. 무사. 아이고 맹부 삼촌 입만 살았니? 나 아까이 깜짝 놀란 게 혼마 초블락하게 놀래요. 아니 허수아비인 줄 알아. 허수아비인 줄 알아서 그런데 한 사람이 다 올라와라 게. 허수아비 이 집에 가려고 많이 올라가려나 나 추락하게 놀려주게. 야 너네 아이고야 70 넘어 허리를 야 이걸 오그라딱 터놨다 크나 그게 너네가 주로 헐떡헐떡 댐샤 그게 안 댐기게. 야 오신 거보다 낫다게. 오신 거보다 낫다.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. 매 수학철만 되면이 아이고 나 막 조들아진다게. 사람 구하지 못해요. 맞아. 나 그냥 앞으로 혼들은 이 만홍밭에서만 살아야 돼, 구닥에. 무시가 남자 3일만 딱 헹크면은 그러게. 미끼라, 야, 이 삼촌 염치가 이신 사람이가 어신 사람이가? 야, 삼촌 힘부로 써준 것만 해도 고맙다 생각합니다. 인력 구하지 못해 이 난리 치는디. 3일만 일러커라. 아이고, 실통 못하게 이거게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염치도. 야, 3일만 일러커냥 노파나 빌려주던 값이야. 아, 그저 나 대신 저 일 잘라는 건보 가위 보낼까? 아이고, 아이고, 새님 닮은 건보는 안 됩니다, 이게. 건보성, 건보성 하나로는 아니래요. 네, 삼촌보단 나실 대주. 네, 거기 그 방송국에 그 이신 사람들이 숙계에 문경희 국장, 김지은 부장, 김은범, 고수민, 고효주 PD, 그 양은실. 가래 무신기를 해놨나 이러자. 아이고 거기도 좋습니다. 오랜만 없어. 개고되고 개고되고 양 요새 진짜로 사람 정말 구하기 힘들어. 네, 어려워요. 아이고 외국 사람들이랑 비력은 어떤 어떤 만홍 작업을 해나신디 사람이 어서도 너무 어서 노나. 아유 그 어떤 게 아쉬운 따나게 맹구 삼촌이라도 이 만홍 수확철만 되면 이 제주도에 이신 인력들 다 버스로 봉고로 시껑 이 대정들에 옮기는 그 대작전이 펼쳐지고 캐나 수객에 그렇지. 아이고 근데 이제는 외국 사람도 없고 큰아냐.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. 맞아요. 이제 만홍이 말이야 이걸 뽀방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뽀방 또 일주일 정도 말렸당 이걸 또 짜잘랑 이걸 또 포장을 다 해야 될까 이라게. 얘기. 이리하 이리하. 그러나 이거를 아그 밭 가까운데 집을 호나 빌어버리게 하면 그리 사람에게 그리서 해물게게. 양인거비도 못 내치는 데게는 집세도 내치는 말이오까. 사람도 못 빌려 그래 정말. 펑펑펑 소리만 냄쩍어. 이만저만 난리가 아닌데 저 입으로만 하는 저 맹부 삼촌 이제 집까지 빌어준 냄새냐. 아이고 케베. 아이고. 만홍 인력난이 반복되는 데는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이신 거 아닌가 봤습니다. 케베이. 이 저 우리 제주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관행 농업이네. 관행농업. 그냥 나가 해온 대로만 하는 거. 맞아 맞아. 기계화로 합시다 해도 그걸 믿지 않여. 안 들어. 아 육지성계의 만홍 농사할 때도 만홍을 널찍널찍하게 심은 기계가 지나가면 이걸 착착착착 작업을 햄새기. 예. 그러면 기계화로 하면 좋은데. 아 제주도는 이제도 이거 호꼬미라도 더 나오게 하젠. 적게 넘어. 얼마 좀질게 심으라. 기계가 생기지 못하란. 이 제주 농가가 이 단위당 수확량은 전국 꼴찌라게 꼴찌게. 우리 제주도 농업은 앞으로 이 기계화밖에 없다. 양 삼촌. 어. 어디 저기 들으나 뭐 좋게 가고 기계에 그거 포함됐나 뭐. 그것이 아니고 그거 뭐라고 뭐, 더듬지 마라 한게 더듬지 마라. 가위가 댕긴 거와 나가 농사를 기계화를 주장한 것은 시기가 다르다. 좋게가 해도 조수다게 기계화를 해사주. 자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바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데 전화해 물어보면 다 골아주고 어떤 파종해야 되고 어떤 하면 기계화가 되고 아 기라 명함은 인력이 줄어들고 다 골라준다. 아이고 완전 종군계. 완전 종군계. 사람도 편도고 게. 아이고 야, 너도 경영 기계화로 해볼라게. 기계화로 걔 허나 퍼 없어. 양 좋게 한테 허나 펄린 없어. 야 근데 기계화 해놓은 우린 또 이제 일당 몰래 못 돌 거 아니야. 그럼요. 근데 이 기계화형 만홍을 하형 양 재배하면 뭘럽니까? 야, 요즘에 괴기집이서냐 맵지 않은 육지 만홍을 다 불렀음 때 냄새게. 안 매운 걸로. 예게. 안 매운 걸 많이 쳤더라고. 야, 이 제주 만홍까지 톡 쏘는 그 마늘이 그 톡 쏘는 맛이 맵대. 매화사 만홍이. 육지 만홍들 불른 걸 써구나. 이 소비가 줄질 않, 소비가 되질 않 냄새. 아이 마늘을 먹는 건 그 매운 맛 그 맛 때문에 먹는 거야. 그게 성분이 이 매운 맛이 느껴지는 이 마늘의 맛이 알리신 성분인데 이게 말이오 옛말에도 마늘은 에 일해 백이기다.
이런 말이 쓰요. 아유, 오늘 어려운 말 했어. 진짜 무슨 소리야. 야, 네. 어딜 누가 가가도 잘 잘해요. 야, 그건 미신 말일 거야. 백 가지의 이익이 있고 하나의 나쁜 것이 있는데 이 하나는 냄새만, 냄새. 네, 냄새가 많은 냄새가 좀 그것뿐이지 나머지는 다 좋은 거야. 다 좋아. 항암 효과 있지, 전립선에 좋지, 피부 노화 방지 어지. 느껴라. 다이어트에 좋지. 아이고. 한의학에서 이걸 익혀 먹으면 청력에 좋지. 아이고. 삼촌 먹어서 거기. 나가면 익혀 먹으면 되지. 이 마늘 먹기 제일 좋은 방법은 대여섯 방을 전자레인지에 40초 돌려. 아, 렌지에 돌려. 4개. 그러면 그걸 어떤 건 이금신 고형 할아버지 놈은 압력밥솥에 칙칙칙 그 침 나는 거 있잖아. 오오. 그쪽 고형 전기 그 전자레인지 속에서도 침이 보여. 경험은 항암이요, 전립선이요, 다이어트에도 그 중보다 더 최고는 뭐냐면 면역력 증가. 아, 요새 다이 당됨친 게 다이 당됨서. 아, 그것만이 좋은 겨서. 요즘 같은 시기에 이거 먹어야 돼. 그게 면역력. 얘기해. 꺼. 아이고, 만원밥 차가 퍼지는 아니 막막한데 작년, 재작년 추록 이제 군인들 지원받아가네 대학생 봉사단이라도 좀 불러서 되지 않을까 했어. 아이고, 야, 그 군인들, 대학생들, 대학생들도 농업사랑 봉사단이라는 단체도 만들어 움직였대는 시계에게. 아, 간에 부르는 것도 미안해요, 미안해요. 왜냐하면 간에 다 무료 노력 봉사라에. 그렇지. 예, 그러면 난 이제는 그 높주는, 예, 높주는 그 높돌 빌림은 행정에서 그냥 교통비 간식비도 지원해 주고. 몇 개나 진짜로. 그난 저 간식병 교통병 지원해 시나 더 추가로 줄 거보다. 얘기. 아니 완전 잘해 저게. 누가 일당 받은 거에 그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. 교통비하고. 예. 그럼 그걸 어디다 신청하면 그걸 주는 거라 걸. 제주도나 농협 인력센터나 농업 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다 된대너나. 야, 이 방송 보는 사람도 꼭 신청을 지원받읍세. 야, 거긴 하간 거 다 됨신 게? 하간 거 다 됨신 게? 난 딴 데 몰라도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바로 전화 하잖아. 물어보지 게 농업기술센터 어디 전화 하잖아. 일단 물어봅시다. 지원받으시나요? 아, 여보세요? 아, 예, 나 이제 만웅밭 대화네 지금. 예, 간식비 교통비 그때서 나왔네. 네네. 예예. 무슨 나 걸 고다갱이 다 갔다고? 믿겨라. 야, 들어왔지? 야, 너 고다게! 여보세요! 야, 그 신나! 야, 이 신나게! 너 진짜 저번에 무슨 수건 돌리게 하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도세요?